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선 어떤 기업들 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아프리카 TV, 뉴로메카, 펌테코리아, 파마리서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TV인데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번 실적 발표에서 찾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꼽아봤는데요. 이번에 광고업황이 상반기 바닥을 찍고 턴하는 모습이 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나 구글과 메타를 비롯한 광고업황이 살아나고 있음을 좀 증명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광고 관련 기업들도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 아프리카 TV라고 보여지는데 아프리카 TV는 2분기 영업수익 867억, 영업이익 236억 원 실적을 거뒀는데 실적 발표 후에 증권회사의 목표가 상향이 줄지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부경제는 이번 분기에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AR, PPU 상승세도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의 성장도 고무적이지만 LOL, 피파온라인, 마인크래프트 등의 흥행 게임들에서의 코어 유저 확보도 수익화 측면에서 유의미한 기여가 있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이 광고인데 광고 매출은 1분기 대비해서 QOQ로 74% 증가했습니다. 광고 내에서도 수익성 높은 상품들의 호조로 영업이익률단이 유지되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고 산업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가장 빛날 것으로 여겨지는 기부경제 매출이 다시 성장 사업이 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좋아하는 콘텐츠와 인플루언서에게 아낌없이 돈을 쓸 수 있는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좀 확산되고 있고 견고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프리카 TV는 팬덤 플랫폼으로서 경기와 상관없이 좀 실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점을 좀 확인을 시켜줬다라고 보여지고요. 광고 부분은 콘텐츠형 광고의 높은 효율을 증명하면서 입지를 좀 넓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광고주들이 고효율 상품으로 이동하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브랜드 충성도까지 지금 높일 수 있는 콘텐츠형 광고가 주목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익률의 기부경제 부문은 경기를 크게 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광고 시장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독자적인 상품성을 보유하고 있고 높은 광고 효율성으로 하반기 섹터 내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성장할 종목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모멘텀 측면을 점검을 해볼 텐데 3분기부터 동사의 우호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 그리고 지스타 11월에 있죠. 지나가게 되면 4분기부터는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좀 유망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충분한 매력이 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펌텍 코리아인데요. 기관 수급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데이터도 긍정적이었고 뭐 가장 호실적의 확률이 높은 화장품 섹터로의 바스켓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급 탑픽인 종목이 펌텍 코리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액 16% 플러스 YOY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단도 11% YOY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디브랜드 중심의 K뷰티 호황이 지속되면서 동사의 스틱, 튜브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썸 제품의 계절적 성숙기까지 지금 더해지는 상황에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인디브랜드 중심의 다변화된 고객사 구조를 보유하고 있고요. 동사의 프리몰드 제품의 수주 확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내 실적 성장 기대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국내 화장품 용기 시장 점유율 MS 3위의 자리를 잡고 있는 삼화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글로벌 사모펀드에게 인수가 됐죠. 기업 가치 3천억 원에 인수가 됐는데 그러면 삼화가 얼마나 벌던 회사냐 그것을 따져본다면 지금 현재 펌텍코리아의 밸류에이션이 싼지 비싼지가 파악이 될 텐데요. 삼화가 22년 당기순이익 143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퍼 밸류 기준으로 해서 20배, 21배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인데요.
펌테코리아 22년 당기 순이익 191억인데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으로 하면은 퍼 한 16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올해 같은 경우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내다보는 원년임을 감안한다면 피어그룹 대비해서 현저히 지금 저평가 상태인 점을 아마 시장에서는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것을 인지한 기관 투자자가 수급을 지속적으로 좀 유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로메카입니다. 로봇 관련주인데요. 최근 시장에 수급 쏠림이 있은 후에 시소타기 같은 오락가락한 변동성이 큰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뭐 중심을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집중해야 될 섹터 그나마 불확실성이 덜한 쪽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먼저 뭐 실적 호전주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실적 시즌이 끝나감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정책 수혜주 쪽에 관심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표는 올해 하반기 발표가 예정된 국내 주요 부처 기관의 정부 정책 과제 추진 계획인데요. 맨 마지막 쪽에 산업부 쪽에서 발표될 이 로드맵 로봇 쪽의 로드맵을 보시면 하반기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추진 계획 중에서 가장 좀 먼저 주목해 보실 쪽이 로봇이라는 판단인데요. 일단 상반기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연이 좀 됐습니다. 로봇 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2.0 그리고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 발표가 지연되면서 모멘텀이 다소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중 주가의 탄력도 면에서나 수급적 측면에서 지금 우위에 있는 종목 이쪽이 뉴로메카입니다. 아무래도 대표께서 이제 그 포항공대 출신이시기도 하고요. 포스코와 협력 관계도 계속 기대가 되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협동 로봇을 하고 있는 뉴로메카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그 2차 전지 공장 쪽에서 지금 보면은 그 양극재 믹싱 공정에서도 사실 이 협동 로봇이 필요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류 로봇을 벗어나서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 만약에 공장을 지어서 무언가 뭔가 그 공장을 돌릴 때 사람이 인력이 하는 것보다는 로봇이 하는 확률이 더 그 분야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물류 로봇뿐만 아니라 협동 로봇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라는 판단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기업들과의 협업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 쪽에서는 뉴로메카 쪽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